풀을 끼고 풀을 꼈죠. 그리고 나서 단탄유, 단탄유의 처음 부분에다가 톡 착수음도 안 들리고 딱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뻗어 나가면은 쭉쭉 같이 뻗어 나갈 수 있게. 오케이, 들어갑니다. 지그시 견제. 근데 지금은 이파리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줄을 줘서 충분히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찌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채지 말고, 찌가 들어가더라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 얘네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긴 있으니까 이거는 땡기는 거지만 바늘이 목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미끼를 크게 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잡으셔야 돼요. 지그시 땡겨서 풀들을 더 이제 좀 작게 만드는 거죠. 얼른 빨리 뜯어 먹어라. 너 아니면은 바늘을 빨리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줄을 주고, 저기 뭐야, 채비가 떠서 다시 줄을 줬습니다. 또 계속 뜯어 먹고 있는 중이에요. 또 들어가요. 또 지그시 당겨 볼게요. 지그시. 또 톡톡 치죠? 톡톡 치는데 간 보다가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이거거든. 아, 좋아. 항상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감으셔야 돼. 텐션을 유지하면서 내리고 감고 쭉 뽑아서 들고. 너무 강제진압하지 마시고. 작은 물고기를 잡다 하더라도 드랙이라든지 리를 그거에 맞춰서 쓸 줄 알아야지 큰 고기를 잡을 때도 그게 이제 그대로 돼서 큰 고기까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지, 뭐 대충 한다고 해서 막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고기를 잡을 때도 드랙이랑 릴 같은 거를 충분히, 드랙이랑 러버 같은 걸 충분히 사용하면서 잡으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자, 생선 확인.